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미국의 거물급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관련된 이제 표현도 좀 연관된 단어가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는 Oracle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는 Magnate가 있는데요. 자, Oracle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요. 뭐 신탁, 뭔가 신이나 신적인 존재가 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 그런 prophet을 보통 이제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오늘 나오는 것처럼 a person giving wise or authoritative opinions. 굉장히 현명한 그런 의견, 이건 이런 것 같다. 혹은 권위가 있는, 즉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겠다고 생각할 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Oracle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언자, 신탁을 받은 사람 이런 의미도 있지만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꼭 religious한 의미가 아니라 현자, 뭐 현인, 철학자, very wise man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두 번째, 자, magnate라는 표현은 뭘까요? magnate라는 건요, very wealthy and powerful businessman. 자, 이런 정재계 인물 중에 굉장히 거물급 인사,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영향력도 큰 이런 사람을 일컫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쓰인 예를 한번 볼까요? Also known as the Oracle of Omaha, he is the second wealthiest person in the world after Microsoft founder Bill Gates. 네, 일명 오마하의 현자. 오마하란 지역 이름이죠.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게 이제 별명 같은 것이죠. 이분은요, 뭐 쉽게 얘기를 해서 빌 게이츠죠. 정말 전 세계에서 항상 the richest man in the world의 그 탑에 오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마하의 현자,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기재. 누굴까요? 아시겠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네, 바로 that's him. His name is Warren Buffett. A lunch with the Oracle of Omaha, right? 오마하의 현자와의 점심, 유명인과의 점심을 입찰을 해가지고 경매로 이렇게 따는 그런 여러분 이벤트 아시죠? Have you heard about Berkshire Hathaway CEO Warren Buffett? 여러분 혹시 Berkshire Hathaway의 CEO인 워런 버핏을 아시나요? 버핏은요, 우리가 이제 이분은요, 뭐 이 회사 이름은 모를지 몰라도 워런 버핏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투자의 그런 기자라고 하는, also known as the Oracle of Omaha, he is the second wealthiest person in the world after Microsoft founder Bill Gates.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wealthiest, 부유한 사람인 오마하 현자 워런 버핏입니다. Buffett is a generous philanthropist and business magnate. 자, 이분은 뭐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돈이 많다, that's good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잘 베푸는 그런 박애주의자죠. 그래서 자선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고, 그러면서 경제계 사업계의 거물급 인사라고 할 수 있죠. Every year, Glide, a homeless charity, holds an auction to eat lunch with the legendary investor. 자, 매년 Glide라는 단체는요, 홈리스 자선 단체인데요, 이들은 옥션을 주최를 합니다. 어떤 옥션이냐면 이 전설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과의 점심을 옥션에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입찰자들이 나는 버핏과 식사를 하고 싶다, 이 정도의 돈을 내겠다라고 해서 이 경쟁을 해서 최종 낙찰되는 사람에게 이 런치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가는 것이죠. This year, one anonymous winner made a bid of $3.46 million. Seriously, right? 한 익명의 이제 입찰자가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우승을 했는데요. 이분이 입찰한 금액을 보니까 346만 달러래요, 여러분. 300만 달러가 넘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30억이 넘는다는 거죠. 30억이 넘는
30억 원이 넘는 우리 돈으로, right? 영어로 그 달러로는 3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되겠고요. 우리 돈으로는 거의 40억 가까이 되는 엄청 어마어마한 돈이죠. Since the inception of the auction in 2000년부터 I'm sorry, 이 옥션이 경매가 시작이 됐는데요. Buffett has collected about $23.6 million. 자, 그동안에 이제 경매액을 합쳐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2,300만 달러, 2,360만 달러의 돈을 모았는데요. 뭐 우리 돈으로 엄청나죠? For Glide to host lunch. 그러니까는 뭐 이게 완전 200억 원이 넘는 그런 돈인데 이 Glide 이 돈을 버핏에게 주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이 홈리스 단체에게 이 돈이 쓰이는 거, 좋은 일에 쓰이는 것이죠. Why would someone want to pay money to eat with his this billionaire? 이 억만장자와의 식사 한 번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할까요? Eating lunch with him can give you insight that could help you make a fortune or get your job. 자, 이분이랑 식사하면서 그냥 밥을 뭐 비싼 걸 먹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과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겠죠? 그래서 이 버핏카의 식사 시간을 통해서 통찰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히려 그 통찰력을 통해서 내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다든지 내가 일자리를 구하는 도움이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이제 결론을 이러한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Every year, the competition gets fiercer despite its extravagant price. 이 어마어마한 금액에도 불구하고요. 이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Who is the anonymous bidder? The one thing I will tell you because we are in this crowd, it's a woman, Buffett said at a conference in Washington, D.C. 한 그 워싱턴 D.C.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컨퍼런스에서 얘기해 줄 수는 없고 여자라는 것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버핏이 이 익명의 입찰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네. 그만한 돈이 있으면 이만 이렇게 돈을 투자할 정도면은 상당히 재력가실 텐데 또 버핏의 그런 어떤 어드바이스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걸까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 bye.